수동 핸드 그라인더의 입자 조절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시키는 손잡이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고정 나사가 분해가 됩니다. 다음 손잡이를 빼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핀이 입자가 조절된 후 고정시켜주는 핀입니다. 이 핀을 빼야만이 입자 조절이 됩니다. 핀을 분해를 합니다. 고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가늘게 갈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굵게 갈립니다. 입자 조절은 한번 갈아본 후에 입자를 확인한 후 원하시는 입자보다 굵다면 시계 방향을 돌려서 가늘게, 원하시는 굵기보다 너무 가늘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굵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조절이 끝난 다음에는 고정 핀을 먼저 조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끼워주시고 마지막으로 고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립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커피를 직접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